아침 먹고 출발합니다. 심곡항 해안길에서 정동진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침 식사하자마자 엄청난 어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힘듭니다. 벌써 소화가 다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짧지만 아주 가파른 경사였습니다. 지금부터는 또 내려가야 되겠죠? 여기를 지나서 음악도 나오고 강릉통일공원 916 왕년에 제가 여기 출동 좀 뛰었습니다. 주문진 해변입니다. 딱 트인 바다. 뒷바람 불고 좋습니다. 아이고 착하네. 왜 이렇게 착한 녀석이 있어? 잠시 쉬어가려고 들어간 해안도로 옆 카페입니다. 내부 장식이 특색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. 38선 휴게소입니다. 우측에 보이는 건 기사문 항구입니다. 해는 넘어가는데 잘 곳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. 내친 김에 작년 가을에 들렸던 거진 윤 작가님 공방까지 달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22일간의 자전거 여행을 마쳤습니다. 짧지 않은 여행 기간이었는데 날씨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. 그동안 함께 해주신 디안님, 지구여행님, 밤빼님, 쏨탐님, 뜨랑님, 그리고 경로상에 환대해주신 모든 분 덕분에 더욱더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